것은 어떻게 찍는지 계속 만나면 서로 인사해. 여기 가는 저기 누가 사랑해 너만을. 공부한 나라의 네, 노영민. 안 곱습니다. 아니 이게 왜 이래? 이거 갑자기 금색이야 그게. 박스도 뭔가 되게 고급적이고. 게다가 야외 루프탑에 딱. 야 오늘 뭔가 느낌이 좀 심상치 않다고. 그러니까 뭔가 있나 본데? 아직 끝나진 않으려나 봅니다. 궁금한 나라의 농민스가 계속되려고 하는 아, 노력의 네. 자세. 아시죠 다들 이제는 이 박스에서. 이쯤 되면 저기 뭐 아실 텐데. 야 근데 오늘따라 좀 타이밍이 빠른데? 아 이제 저 나도 저 모니터링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에요. 아, 좀 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아, 그럼. 메아리 느낌으로. 메아리보다는 저기. 잘 보이나 궁금해가지고. 야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래퍼들이 착용한 액세서리는 다 진짜인가요? 진짜인가요? 아 오늘 안 했네. 다행이다 다행이야. 이거를 아마 구매한 분이 저기 범죄에 연루되는 거 같은데 사기를 치다가. 근데 뭐 제가 잘 차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내가 참 진짜야. 진짜를 입어도 내가 입으면 가짜. 가짜를 입어도 네가 입으면 진짜. 넝밀스는 커플룩을 정하고 오는 건가요? 그치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그 캠핑룩을 네, 오늘도 캠핑룩을 네. 마쳤어요. 사람마다 캠프의 개념이 달라가지고 개념이 좀 달라가지고 요쪽은 이제 낚시 캠핑, 군대 캠프 일일 병영 체험 캠프 누가 할 수 있지. 예전에는 짜지 않았어요. 그치? 짜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맞아, 맞아. 커플처럼 커플처럼 입고 오고 하도 같이 뭘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. 생각이 비슷해졌는지. 아, 요 창모 킬링버스 2 언제 찍냐 이건데 네.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요걸 써가지고 맞아 맞아 아직 한번 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. 빙고의 네, 모든 컨텐츠에 창모 얘기로 좀 보배가 되고 있다. 현장에 그냥 전화 지금 그냥 물어봅시다. 아, 네, 형. 아, 오, 야.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. 네, 계획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. 조만간은 아니다. 조만간은 아니다. 올해가 아닐 수도 있다. 올해가 아닐 수도 있다. 아 오케이. 언젠가 꼭 나올 거라고 그럼 생각을 하는 거 정도로? 네 나가야죠. 아 오케이 좋다 좋다. 래퍼 중에 누가 제일 사랑꾼인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. 어 그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. 저희죠. 저입니다. 예. 사랑은 뭡니까? 사!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. 랑! 랑 데뷔 홈런 친 것만큼 사랑해요. 자 넝밀스 저 결혼기념일 언제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애들이 이제 학교 입학까지 아, 입학해서 지금 미국 저 주립대를 다니고 아, 있어요 첫째는. 저, 굉장히 지금 인재예요. IQ가 대단하다고 들었어요. 키도 크고 뭐 미식축구도 하고 뭐 아무튼. 아 그렇습니다. 매드클라운 형은 저 왜 이번에 발라드 앨범을 들고 나온 건가요? 발라드 앨범을 들고 나왔죠. 자기가 이제 프로듀싱을 한 매드클라운 형도 참 신기한 사람이야. 근데 얼굴에 이제 쓰시고 나오시고 아니 무슨 소리야. 다른 사람이었잖아. 역시 목청이 여기 아니 발라드 앨범을 형이 프로듀싱한 게 나왔잖아요. 무슨 짓을 벌이시는 건지. 이게 약간 상구 형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아니 농담이고 요즘 발라드 노래에 대한 피로감이 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발라드를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. 아~ 요즘에 감정 과잉 많지. 하늘나라 가고 막 저 이 정도까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은 지금 발라드 시즌이라. 하늘나라 가는 노래 하나 있는데. 야, 이게 안 남았는데. 아니 뭐야? 이게 아니 뭔 일인데 저게 왜 금이에요 금이에요 금. 저희가 사실은 광고가 들어왔어요. 야, 응? 진짜 꿈만 꾸나. 난 광고 제일 좋아. 근데 무슨 광고냐? 무슨 광고냐? 모바일 게임 뭘 하느냐 이런 야, 게 질문하신 이유가 뭐냐? 그 게임을 다운받을 땐 역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 아니죠.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? 갤럭시 스토어. 나는 정말 거기 아니면 못 가지 않아. 야, 나는 거기서 밥도 먹어. 야 저희가... 이거는 아니 왜 아이들을 주세요? 아이들 아닙니까? 이거 미쳤어? 여기서 그만둘라 그래? 갤럭시 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갤럭시 스토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아 나는 실제로 근데 이 모바일 게임을 나오면 거의 다 해보거든. 왜 이렇게 할인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. 싶을 정도로 이거 오늘 대박인데 진짜? 어? 100% 페이백. 높은 확률로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어요. 아 이제 사실 게임보다도 네, 그 스토어 안에 있을 그러니까. 때 다운받을 때 약간 뭔가 찌릿하더라고. 갤럭시가 네? 대단한 건 알고 있지만 아 난 이 정도로 이렇게... 대단할 줄이야.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은 역시 뭐 갤럭시 스토어다 뭐 이런 얘기 이거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. 그냥 간단하게.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첫 광고인 만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야, 이 이벤트 참여 방법은 어딨어? 아 여기 이거 아니야? 이거야? 이건가 저건가 뭐. 여기? 아, 여긴데 여기. 여기. 그리고 선물들이 아주 그냥 응? 그러니까. 엄청 아니 나도 많고. 몰랐는데 내 CD를 준다고 해놨더라고.
아 지금 어쩐지 광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멋진 루프탑에서 차 지금 멋지게 기대되네. 다음 광고 때는 야 뭐 차라도 한 대 사주나? 게임은 역시 갤럭시 스토어. 자,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? 자 다음 질문이야. 야, 이거 너무 자극적인데? 어 그렇죠. 이거 코로나 시고 고충은 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. 답답하죠 일단. 공연이 없다는 그러니까. 것이 앨범 내도 콘서트 하기도 좀 그러니까.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운데 뮤지션 좀 전화해서 물어볼게요. 물어보게 요즘 네. 대체 뭐 하는지. 그리고 사실 오늘 뮤지션들 도움도 많이 받았으니까 루프탑에서 살짝 저희 모아서 맛있는 것 좀 해먹고 하면 어떨까. 대접 정도. 어디서 또 술 처먹고 있는지 안 봤네요 또. 어어 배사고 네. 네. 어딥니까? 제주도라니까? 제주도인데 왜 갔어? 그냥 밥 먹으러. 아이 yeah. 사치가 심하네 이 양반. 다시 거지 되고 싶어? 아니 거지 안 되지 이제. 아무것도 안 하잖아 코로나라. 일 없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가다 치러 가지. 아 진짜 아이고 아유. 제주도를 가 감히? 개 같은 인간 에이퇴! 힙합 뮤지션들은 왜 제주도를 좋아하는가라고 제주도에서 딱 편하게 이렇게 제주도 보니까 아 근데 진짜 주변에 많이 우리 빼고 다 한다고 보면 되지. 게임은 진짜 역시 갤럭시 스토어인데 제주도는 진짜 가고 싶습니다. 고생하시는 아 있어 있는 거 같아. 알싸 네, 파티야 파티. 시간 되면은 와라. 알겠어요. 일단은 우리가 손님들을 초대했으니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. 아, 그치. 어, 그래. 손님 맞이할 준비나 하고 있어요. 술 상무 좀 하고. 알았어요. 아, 근데 이제 슬슬 저 오실 때가 됐는데. 그러니까. 아이고. 뭐야, 왔다 왔어. 어, 왔다 왔다. 왔다. 헬로 헬로. 어서 오십시오. 아이고. 형님 오랜만에 저희 옆에 잘 지냈니? 우리 별로 안 친하잖아. 우리 친하거든. 너보다 친해 새끼야. 아 아무튼 형 때문에 안 맞는다고 내가 몇 번 말합니까? 요새는 형 어떻게 지내 진짜? 나 내일 그 싱글 나와. 요새는 좀 당연히 솔로. 나는 뭐 강제적 솔로지. 아 진짜 내가 누구랑 사귀지? 뭐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. 저 어떻게 너만 그렇게 그걸 갖냐고 그러면. 어? 어? 어이! 어이 누구야? 뭐야? 야 초대받지 못한 손님! 들어와 초대받지 못한 손님! 거기구나! 들어와! 야 들어와! 야 보기야 오랜만이다. 슬기야 안녕. 사장님 고기 안 됐어요? 응! 어, 때마침 됐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예, 예, 감사합니다. 아, 어떻게 해야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나 상황이 달라졌나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. 우리 요만때쯤만 해도 다모임 한창 찍을 때였어. 맞아. 그땐 비행기 좋다네 생각해보니까. 아 그때 좋았지. 그때 좋았지. 빙고족 개새끼들만 없었으면. 야 근데 지금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차이 심하다. 그지. 그리고 우리 올해 초에 나름 대학 행사 섭외율 1위였는데 루나 때문에 하나도 못했잖아 우리. 맞아. 다 모임으로 진짜 한껏 지금 그래. 활동할 때인데. 오늘 떡상했는데. 나는 사실 코로나랑 계속 한 달에 하나씩 싱글 계속 냈어. 맞아. 어차피 뭐 공연도 없고 뭔가 뮤지션으로서 계속 돈 벌 수 있는 건 음악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계속 음원 냈고 6개월 동안 지금 정규를 준비해가지고 4집을 또 해놨어. 그래도 얘는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. 딱 어떻게 보면 다모임 바쁘게 하고 막 소주 광고 찍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딱 요 시기에 앨범 만들고. 나는 열심히 해야 돼. 나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. 왜냐면 이게 나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짤깍 소리가 들려. 저 멀리서 짤깍짤깍 하루 놀았어 괜찮아. 이틀 놀았어 괜찮아. 근데 3일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잖아? 사실 그 이제 게임에 이렇게 낮 이런 거 그래 일어나! 노냐? 이게 나한테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작업 존나 하고. 나랑은 진짜 달라. 왜? 나는 아 진짜 큰일 났다. 어 근데 계속 놀아. 불안하니까 술 먹고. 불안하니까. 아 이제 이 걱정 잊어야 돼. 그렇게 하다가 5년 동안 뻑이다가 이제 앨범 한 거지. 5년 지났냐? 5년 오래됐지. 근데 사실 지금 가장 홀가분한 건 팔로형일 텐데. 나는 뭐 너무 홀가분하지 뭐. 근데 난 올해에는 앨범 생각이 없어서 쇼미더머니 하면서 좀 바쁘게 지내보자. 그리고 또 파트너로 코쿤이랑 하니까 저번에도 결과 좋았고 해서. 게일리는 어떻게 지내? 나는 뭐 똑같지. 앨범 하고
그래도 데일리는 나름 보면은 SNS에 틱톡 이런 것도 많이 하고. 아, 얘는 또 지금 활발히 하는데. 그게 아니면은 창고가 없어. 아, 좋겠다. 잘생겼었어. 춤 얘기했는데. 내 인생은 절벽하기면 이 새끼는 엘리베이터야. 그냥 존나 그냥 지하수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.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. 그럼 더 못생겨지고. 버기랑 홀리는 어떻게 지내요? 전 뭐 작업실에 상주하고 그냥. 야, 근데 홀리는 나랑도 인연이 있거든. 옛날에 우리 그 하이라이프라고 컴퓨터도 많이 구축하고 살아남아 정신 차려. 그때 와디드트 와디 라랄라 그런 거도 얘가 만들었고. 야, 비트 좀 있으면 보내봐. 알겠습니다. 얘 진짜 잘해. 나도 잘해. 아시다시피 제발 대화가 1도 안 되는 타입인데. 또 이제 또 새로운 사람 찾으러 가야죠. 이제 넉살 거 끝냈으니까. 근데 너 머리가 왜 그렇게 됐냐? 가만히 있으니까요. 분명히 머리가 있는데 왜 머리속이 보이지? 아니야. 무슨 머리야. 야, 개코 형한테 연락해봐. 개코 형 잘 알더라. 야, 개코 형이 바로 알려. 아이, 진짜 형 그리고 있을 것 같아, 진짜. 야, 그래도 너 앨범 나오기 전에 그것 때문에 좀 주목도 끄는 거 아니야? 아, 그런 걸로 주목도 못 끄는 거 뭐야, 대머리라고. 아, 그래. 나 그 사진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. 아니, 그 좀 아직 쌩쌩해. 아, 쌩쌩해, 아직. 약간 그 있네, 이제 파도가 갔다가 약간 그 있잖아. 지난번 요만큼만 걸어도 물이었는데? 이 사람이 조금 더 가야 되네. 아이, 더 이상 얘기하지 마. 표현이 너무 적절해. 아니, 다음날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한 거야. 얘 이용해서 웃음 판 거잖아, 내 피드에서. 단톡방에 내가 미안하다 했더니 얘가 개같은 형이라고. 이런 개같은 형. 개같은 형이야. 자기 웃기겠다고. 아,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. 그래, 이렇게 썰도 풀고. 아, 진짜 이렇게 웃고 떠들 일이 없어. 올해는 뭐 할 수가 없어. 할 게 없어. 코로나니까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? 게임을 하잖아요. 요즘에 둘이 아주 미쳐 사는 게 있어. 야, 어몽어스 그거 좀 얘기 좀 해줘. 이것도 광고냐, 혹시? 아니야, 아니야. 야, 제작비 많이 딸리는구나. 아니, 앞광고 하나밖에 없어. 게임은 역시 갤럭시 스토어. 그걸 가, 그걸 그새 까먹었어. 아니, 그걸 어디 뭐 지금 여기서 하겠다고? 그래서 우린 모였잖아요, 오랜만에. 그냥 마피아 하면 되지. 아, 이제 현피 뜬다? 그냥, 그냥 많이 현피를 뜬다. 얘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자, 고개를 다 숙여주시고 네. 눈을 감아주시면 자, 이제 고개 드시면 됩니다. 아, 형이네. 그리고 너도 좀 어색했어. 자, 하나, 둘. 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. 왜? 데일이랑 혁진이 같아요. 범인은 바로 너야. 나? 너야. 자, 그러면 제가 데일 씨 최후별론 한번 해주세요. 최후별론. 저는 그냥 이번에 죽음이 어떤 시민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희생이요? 네,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림도 없지. 대일이를 제외한 모두는 고개를 숙여주세요. 아니지, 그냥 다 밝히는 거 아니야? 뭐가? 아, 이렇게 하는 이거 눈 감고 하는 거 아니야? 아예 룰을 모르네. 아예 모르네, 바보네. 그게 아니라 네가 좀 그냥 그거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렇게 마피아 거 아니야? 아, 얘 진짜 기분 나쁘네, 말하는 꼼새가. 진짜 씨. 개놈들. 저희 선물. 자, 우리 게스트분들. 야, 이거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에이. 그 기분 잡치게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. 영따형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야, 이거 찢어졌어, 미도. 야, 좀 닦아서 줘라. 너 좋겠다, 야. 너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. 이 뮤지션들이나 다 모두가 이렇게 좀 힘든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데 자,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 잘 보냈고 궁금한 나라의 너비스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래퍼들 모아서 롤도 했으니 배그도 하면 좋겠다. 그 폰배그를 설치를 어디서 해야 되냐? 게임은 역시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쿠폰도 받고 받으시고 이벤트도 즐기시고 즐기시고 우리 모자도 받고 받으시고 사인 CD 받으시고 게임도 하시고 진짜 미치겠다 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. 힙합게임맥 왕은 누군가요? 이거는 근데 약간 얼마 전에 효은 군에게 전화를 받았잖아요, 더미스. 형님 잘 지내시죠? 배싸공 형님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. 그래 효은아, 여기야.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난 잘 지냈으니까. 예전에 디아 형이 야, 연락 한번 같이 보자 이런. 그래서 제가 진짜로 머시벤을 모르는 상황인데 DM으로 안녕하세요, 머시벤 형님 요즘에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. 덤비스가 119 리믹스를 멤버를 모으면 몇 명까지 모일까? 꼬리에 꼬리를 물면 뭐 끝도 없지 뭐. 그렇지. 그리고 회사 뮤지션만 10명 깎아야 되니까. 아, 그렇지. 맘먹으면 50명까지도 모을 수 있지 않아? 50명은 사실 저 기본적으로 모이는 거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음원 하나 딱 해가지고 넉살 덤비스니까 출연진 라인업이 미치는데 다 그냥 출연해주는 느낌이야. 이렇게 출연해주시는 뭐 저희 전화도 흔쾌히 다 받아주시는 뮤지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 드렸습니다. 예, 이 자리를 빌어갖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.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래, 요거는 메아리들 가져가지. 두 번, 세 번이고. 감사의 인사를 너무 감사드립니다.
가야. 눈 좀 봐도 괜찮지. 잘못한 건 없으니까 사실 지나고 나면 다 탄탄대로 그땐 가는 것만.